재능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주변에서 네. 뭐 4, 5명이 얘를 끌어주려고 해. 벌써 어린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황원 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미성년자 사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정보 제공해볼게요. 네. 잠깐만. 2012년생 11월 13일 여자입니다. 11월 13일? 네. 2012년생이면 13살이잖아. 똑똑하기는 그지없다 얘가. 근데 애 늙은이야. 애 늙은이. 애 늙은이라면 어른 뺀친다는 얘기야. 애가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똑똑하다 보면은 건너물 수가 있는 거고, 애가 애다워야지 되는데 애가 애답지가 않고 어른답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잘 초창기에서부터 잘 커 나가야지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나이가 이제 17, 18살 되면 또 삐뚤어 나갈 수가 있는 나이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얘를 잘 관찰을 해서 해야지 돼. 근데 얘는 이제 연예계 쪽으로, 연예계. 연예계로 나가라 이렇게 나왔거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간 앞에서 이제 큰 뭐 무대나 강단에다 이제 쓰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가 보니까 어떤 이제 코너에 몰렸을지게 그 충격이 커서 스스로가 좌절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걱정이고, 올해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나가는 이제 삼재도 되지만 내 운은 들어왔다고 하여도 얘가 이제 5월, 7월 달 요때 마음에 조금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요때 이것만 마음만 잘 잡아주면은 그대로 탄탄대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 그런데 이제 연예인의 사주라고 그랬잖아. 11월 13일생. 네. 얘기 생일이 양력일 거야. 네. 양력으로 나와 지금 벌써. 그러는데 뭐 만인간 앞에서 갖다 쓰고 재능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주변에서 네. 뭐 4, 5명이 얘를 끌어주려고 해. 벌써 어린데. 벌써 얘를. 그러다 보면은 어느 이제 위치에 이제 중간에 이제 쓰고 있는데 너무 욕심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는 걸 싫어하고 어디서 만일에 졌다 하면은 내 스스로가 좌절할 수가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잘 부모님이 좌절하지 않게끔 얘를 잘 따돌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실수가 있는데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끔. 옛날에 그러잖아.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네네. 넘어졌다고도 어떻게 좀 일어나고 그러는 얘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쓰러졌다고 다시 일어나고 복귀가 되고 이러거든. 그래서 인물을 이제 본 다음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 났기 때문에 얘는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돼. 나이가 나일망정. 어른내니까 어른내 다워야지 된다. 그것만 잘 지켜서 넘어가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연예계로 갔다가 얘는 진출을 하고 그러라고 그래. 막말로 노래면 노래, 배우면 배우. 얘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재능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낼 수가 있어. 근데 부모님은 너무 욕심 내시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은 내가 안 본다 그랬잖아. 네. 근데 이제 우리 피디님이 물어보니까 이거를 갖다 내가 봐주는 건데, 너무나 얘는 앞날이 밝아. 밝은데 이제 너무 욕심이 부모들이나 누구나 얘를 더 키우기 위해서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식을 돈으로 보지 말아라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얘는 충분히 일어서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애고, 누가 끌어들여도 끌어들이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얘를 잘 관찰을 하고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애늙은이라고 하셨잖아요. 철이 조금 일찍 든 거네요. 그렇지. 일찍 드는 거지. 생각도 깊고. 그리고 얼렁 이제 얘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얼렁얼렁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해. 생각을 해갖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어른네 같지가 않다는 얘기야. 뭐를 생각을 해서 갖다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벌써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어른애지만 읽을 줄 알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똑해 얘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상처를 입으면 크게 입는단 말이야. 그렇지 않게끔 잘 단도를 해서 자손을 잘 이끌어 나가면은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어머니 되시는 분은
열심히 갖다 뒷바라질 잘 하셔갖고 아무 저기 없이 실망 안 하고 잘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누군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누군데? 오늘의 인물은요. 미스트로 3에 출연 중이신 빈예서 양이라고 하거든요. 빈예술? 빈예서. 빈예서? 예서 양. 네. 아마 좀 TV를 안 보신다고 하시면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저는 테레비를 잘 네. 볼 시간도 없고 네. 어른을 이기고 올라갈 수는 없어. 애는 애잖아. 그렇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서부터 그거를 다독여 갖고서는 성장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뭐 미스터로 나오는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무명 가수로도 있다가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우선권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연수는 못 따라가, 그렇지? 이제 아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이제 좀 처지는 격이 있는데 만일에 저게 되면은 뭐 1, 2등은 진선미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선이나 미가 될 수가 있지. 아, 2, 3위 정도. 그 정도로는 되지. 그러는데 이제 이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이게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것으로서 얘가 이제 그 덜 쌓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그 빈예서 양의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떨까요? 얘는 그래도 끊임없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 끊임없이. 그리고 얘가 노력파야. 여기서 보니까는 뭐 하나를 갖다 물으면 놓지 않는 그런 저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노력파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고 식구들끼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뭐 잘한다 뭐 나가봐라 어쩌라 이래서 갖다 나갔을 거고 그런데 진짜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틀려질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앞으로도 갖다 뭐 저기 하는 길에 그렇게 큰 굴곡이 없이 넘어가. 근데 빈예서 형은 진짜로 뭐가 없네요. 그냥 계속 쭉 올라가는 거네요. 계속 쭉 올라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공부 같은 것도 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넘어가지. 애들이니만큼.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잘 이제 얘를 갖다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아. 얘는 지금 못 살기 때문에 그 또래 빈이 또래에서 얘서 또래에서는 자기가 이기고 들어간다고 자부심을 갖는 애야. 지고 싶질 않기 때문에 그 또래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어른하고 상대를 한다고 하면은 좀 그런 거는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굴곡은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17, 18 이때 잠깐 적게 났으니까 그때만 잘 갖다 견뎌내가면은 탄탄 내려로 넘어갈 수가 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빈예서 양 이렇게 앞으로 다 더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더 예서 얼굴 봐야지 내가 또 테레비 예서 양 힘내요. 훌륭한 사람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